늦은 산행인데 능이 한번 보러 갔습니다. 이렇게 낙엽이 지고 할 때도 능이는 메말라 있을 겁니다. 지금은 능이를 약을 하기엔 좀 좋아요. 왜냐면 굳이 말릴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. 돌밭 같은 경우라든지 사람들이 봤을 때 큰 돌, 잔돌이 많고 습기가 많을 때는 능이들이 쭉 피어오릅니다. 그 능이를 보러 겨울 산행하러 왔습니다. 아이고, 산행하니까 참 좋으네요. 이따 10만 원이 되겠어. 갈 끝자락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여기는 날씨가 춥습니다. 좀 고지가 높아서 그런지 몰라도 낙엽이 다 지고 단풍이 한창 무르익었습니다. 키 높은 나무는 아직까지 푸르름을 계속 자아내고 있네요. 예, 때는 늦었지만 여기 능입니다. 능이가 지금 시기가 많이 늦어서 좀 되면 바스락거립니다. 능이가 이렇게 솔잎파리처럼 이렇게 올라오잖아요. 돌 밑에 하고 이렇게 능이가 이렇게 있습니다. 능이는 지금 시기는 좀 말란 것도 괜찮습니다. 이거 물 말랐을 때는 주로 약으로 많이 쓰긴 하는데 이거 말릴 이유는 없겠죠. 이렇게 능이가 이제 녹아내린 거죠. 기온도 많이 내려갔고 해서 오늘 느타리를 보러 왔다가 능이 구경을 좀 하고 갑니다. 요런 자리 좀 바위 작은 돌들이 깨진 듯한 느낌. 우리가 우리 시골만 들거라 그러는데 요런 데에 능이들을 볼 수 있습니다. 원래 이 주위에는 능이 밭이었겠죠. 자, 능이를 새까맣게 탄 능이를 한번 봤습니다. 여기 능이. 자, 능이. 다 말라버렸어요. 돌 밑에도. 참, 이런 구조에 능이들이 난다는 게 신기하지 않아요? 능이 이게 유전들이 이렇게 있네요. 능이가 이렇게 능이를 채취해 봤습니다. 집채보다 큰 바위가 이렇게 있습니다. 거의 이게 비를 피할 수 있을 정도 진짜 큰 바위네요. 동물들 여기서는 여기다고 했겠죠. 바위가 기한계승이네. 정말 크다. 지난 태풍으로 인해서 다 나무가 넘어지고 부러지고 자빠지고 이렇게 했네요. 내년에는 이쪽으로는 많이 올라오겠네요. 다리들이 길이 다 막고 헤치고 가야 되니 네, 또 반가운 걸 하나 찾았습니다. 여기 잔나비, 그러니까 원숭이가 앉았다 해서 잔나비 글상버섯이라는 겁니다. 그렇게 크진 않는데 참나무에 이렇게 자랐네요. 색깔이 이쁘죠? 이건 약용으로 많이 쓰이는데 항암에 좋다고도 하죠. 우리 지역에는 이 버섯 좀 귀한
보소스로 보입니다. 잘 없습니다. 경상도에서는 하여튼 반가운 버섯을 발견했네요. 멧돼지가 여기 가려우면서 등을 긁었던 자리입니다. 여기 보면은 멧돼지 털이 보이죠? 멧돼지 털이 이렇게 묻어나 있습니다. 여기 멧돼지가 있다는 건데 덩치는 그렇게 덩치는 좀 큰 편입니다. 여기 보니까 제 무릎 높이 이상인 것 같은데 고개를 숙여서 이렇게 문질렀을 거니까 여기가 멧돼지를 등을 긁는 자리라서 조심해야 됩니다. 특히 봄산행을 조심해야 됩니다. 멧돼지 등끌개 나무입니다. 제 무릎 높이가 이 정도니까 빵은 크겠네요. 반갑게 영지가 있네요. 이거는 영지가 아닌 것 같고 여기 영지입니다. 영지버섯. 참나무가 고목이 되어서 영지가 이렇게 올라옵니다. 귀한 약초입니다. 불로장생이라는 영지. 영지버섯. 아직 어립니다. 영지는 자꾸 놔두면 자꾸 커집니다. 이 나무가 사그라질 때까지 영지버섯이 계속 이렇게 클 거예요. 그건 산행이니까 제가 채취를 했습니다. 물론 산주 허락 맞고 이렇게 채취를 해야 됩니다. 단풍이 쫙 하니 이제 겨울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.